선생님. 왜? 오늘은 혜림 씨 안 와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네가 환자를 챙겨줘, 왜 혜림을 챙겨? 아니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음 주 학교 논문이나 한번 더 읽어봐. 오빠. 어? 혜림 씨. 병원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오빠가 여기 있으니까. 혜림아. 어제 상은 씨 아무 말 안 해? 둘이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런 무슨 얘기했잖아. 내가 사과했다고. 오빠. 내가 언제부터 오빠 좋아했는지 알아? 심혜림. 새엄마가 규환 오빠 생일이라고 친구들 다 불러대는 통에 나 그때 오빠 처음 봤어. 오빠 다른 친구들 다 사채업자 딸에다가 바람둥이 여자 아들이 모였다고 수군거릴 때 나 그때 정말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집에 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해? 그때 그랬어 오빠가. 부모는 네가 선택을 하거나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넌 네가 선택한 것만 책임지면 된다고 그랬어. 오빠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나 여기까지 왔어. 그래. 너 잘해왔어. 인정해. 나 오빠 선택했고 앞으로 내 선택에 책임질 거야. 절대 절대 다른 여자한테 오빠 양보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인정해줘. 너 참 건방지다. 나 네 물건 아니잖아. 너랑 나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양보하고 안 하고는 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정말 그 여자 사귀는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것도 네가 상관할 일 아니고. 오빠! 네, 할머니. 제가 상은 씨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요. 끝나자마자 들어가겠습니다. 라이스 와인. 오, 막걸리. Okay, so do you like soju better or tequila better? Yeah. Very much. The truth is, you have to be strong enough. 강의 처음 하는 사람 기관지가 짧고 목도 쉬고 그럴 때 아이스크림이 효과가 있거든. 고마워. 첫 수업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 뭐 질문도 잘 받고 떨지도 않고 웃기도 잘했고. 진짜? 아니. 실은 내가 무슨 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할수록 나아질 거야. 오전 수업 끝이지. 밥 먹자. 첫날인데 기념으로 내가 한턱 쏠게. 아니야. 오늘은 됐어. 나중에 내가 살게. 그래? 할 수 없네. 가자. 가는 데까지 태워다 줄게. 넌 안 바빠? 시내 볼 일 있어. 볼 사람도 있고. 뭐예요? 할 말 있어. 난 없거든요.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가 뭔데요? 아,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고? 처음 당신 혼자 갔을 때 정원이었고 그 다음 아버님 오셨을 땐 약혼하자고 그러시고 당신네 가족 다 오니까 이제 결혼이야. 그런데요? 우리 집 하나도 버거웠는데 당신 집까지 양쪽에서 몰아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쪽 생각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지겹지도 않아? 자고 일어나면 둘이 나가라 그러시고 들어오면 결혼하라는 얘기. 지겹죠. 그러니까 그냥 그쪽이 결혼하면 안 돼요? 당신도 안 할 거 나한테 미루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연애를 하자고. 어때? 우리 둘이요?
말도 안 돼. 싫어요. 아, 누군 좋아서 이래? 아, 근데 방법이 없잖아. 안 그래도 복잡한 일투성인데 이런 걸로 더 이상 시간 뺏기는 거 질색이야. 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해요? 가짜. 뭐라고요? 하는 신용만 하자고. 나도 진짜는 싫어. 우리가 사귄다고 하면 할머니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야. 당신네 가족도 그렇고. 나나 당신이나 맘 놓고 기다릴 수 있어. 아니면 내내 시달리든지. 뭐 당신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던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 네, 갑니다. 지금 가는 길이에요. 또 시작인 것 같은데 어쩔래? 결정을 해.